택배가 들러오네 기름이. 안녕하십니까. 머프라더스 삼형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막내 셋째입니다. 자, 오늘은 꽃 삼겹살. 꽃 삼겹살 안 먹어봤나? 아니, 대패야 이거. 대패처럼 됐네. 나도 처음 먹어본다. 보니까 마트 가니까 꽃 삼겹살이 예뻐 보여가지고 사와봤지. 사진 보이. 대패 삼겹살을 꽃으로 만들어놨더라. 그게 되는 거잖아. 삼겹살을 감아가지고 썰더라고. 냉동시켜가. 처음 들어본다. 꽃 삼겹살. 근데 결론은 대패 삼겹살 아이가? 대패 삼겹. 그러나. 응? 억지스럽게 이름 붙이는 거야. 포장했네, 포장했네. 억지스럽게 붙인 거야. 대표와 차별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대표에 켜야 되는데, 나도 고성적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냥. 생각은 대표처럼 얇을 줄 몰랐거든. 얇은 게 고기가 굉장히 빨리 익네. 대표는 대표. 너무 긴장해붙다. 그냥 몰랐네. 긴장해가지고, 중간에 마늘이었나? 마늘도 까먹었다. 마늘 좀 내가 먹자. 아, 나 생마늘 좋아하는데, 잘했네. 그냥 먹자. 나도 생마늘 좋아하는데. 다니지 말고. 몰랐는 거 아이가? 자, 오늘은 또 파재리기도 준비했으니까. 그릇이 오래 맞노? 자기 너무 좋네. 나 파재리기 고춧가루 좀 뿌리면 맛있던데. 고춧가루 없지? 고춧가루 없다. 미리 얘기 좀. 식당 하나, 식당. 식당이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저 파는 양념이라가지고 맛있다. 파이도 우리 파가? 우리 파다. 맵겠는데? 좀 맵지, 조심해라. 소스 좀 나가 물어. 파부터 일단 맛을 한번 볼까, 매운지. 파들이 몰라 먹기 전에 나도 모래 분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최고 기온이 28도인데 이제 좀 해가 좀 질락하니까 좀 선선 좀 낫네. 괜찮네. 아까 덥더라. 목이 좀 많이 안 마르나? 일단 먹어보고. 맞는데? 한번 먹어보자. 무슨데? 자,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파들이 맛있네. 이제 고기 먹는데 파는 빼놓을 수가 없더라. 야, 갔네. 파가 맛있다. 고기 아닌데 파가 맛있, 파가 있나 싸워? 파도 그냥 고기 그냥 파. 잘 어울리네. 요번 시금치 또 했네, 시금치. 시금치 요번에 또 새로 자란 거거든. 시금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같이 했지. 시금치 먹어라. 시금치 나도 받아갔는데 키가 많이 크대? 키가 내 키만 하더라, 이게. 키가 커가지고. 이게 시골에서 직접 기른 거하고 파는 거가 좀 틀려. 파는 거는 예쁘게가 만들려고 좀 크기에 맞춰가는데 우리는 그냥 막 키우니까 좀 길더라, 이게. 길대, 키가. 야, 지금 죽이네. 맞지? 내 이마에서 이마, 원래 이마를 봤지. 저번 이마에 잘 났어. 야, 캠핑 가서 먹는다 하니 이거네. 그래. 딱이네. 이마시였어. 고기가 좀 더듬한데, 그거 맛 잡아주네. 매끈하게. 요리할 때 엄청 넣는데, 조금밖에 안 된다. 시금치가 고기를 코팅해주면 코팅. 야, 표현 좋다. 표현 좋아. 코팅 그래. 어서 좀 빼앗나. 이 고기가 매끈한 맛 보네. 표현적인 맛. 그 표정하지. 학원. 그 좀 갈지도 나 좀 가야. 지금 지금 생굴도 먹대. 생식. 최근에 뭐 봤는데. 샐러드 보니까 시금치 있더라. 좋네. 이거 엄마 거니까 농장 주스 가이가. 그러면 마음 편하게 식거 생식 한번 해봐야겠다. 생거 어떤 맛이 나는지. 나무가 없나? 나무 있다. 먹을래? 줄까? 먹으라고. 내가 5분이 없어. 말랑게 먹어봐. 어둡지 않겠는데.
됐어, 뭐 하는 거. 뭐가? 근데 이 시금치 원래 다 어떤 싼 거나 이렇게 대충 먹는 걸 알고 있잖아. 진짜 보통은 좀 너무 큰데 이거. 우리 담궈 보자. 어? 아하. 야, 아까 까먹을. 시금 먹는다. 이쁘다, 이뻐. 야, 이제 날이 좋으니까 벌레들이 붙네. 찍지 말고 일단 그냥 먹어야지 어떤 맛인지. 아, 맞네. 아. 이거 보면 안 돼. 어, 괜찮다. 그 뭐 맛있다는 맛은 못 느끼겠다. 어, 난 그냥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어. 괜찮은데? 꾸물이 맛있는데? 응? 꾸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해. 꾸물면 좀 달콤한 맛이 올라오나? 어. 그래, 꾸물이 낫겠다. 오호. 캠핑가 매각하고 이제 막창 구워 먹을 때 이게 먹거든. 막창하고 잘 맞아 이게 시금치가. 좋다. 그 엄마 시금치 가져가죠. 엄마 시금치로 나 사서. 맞아, 우린 시금치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뿐 아이가 엄마는. 응, 그렇지. 아, 맛있네. 고기도 맛있,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 시금치도 맛있고. 날씨도 좋다. 온도도 너무 좋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양파줄기 먹을 수 있다 없다 뭐 얘기 많이 했었잖아. 어. 안 그래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더라고. 양파줄기? 근데 반반은 아닌데, 못 먹는다 그 사람도 있고, 또 요리법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먹기만 먹기만 다 먹는 건데. 그 양파로도 김치도 담그고 뭐 이거 파 대용으로 소금 끓일 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쓰대. 뭐 계란 무침, 뭐 장아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뭐 집에 크고 있는 양파 조금 띄웠어. 어. 한번 맛을 한번 보려고. 아, 띄웠다고? 어. 우리 양파 한번 보자. 우리 양파 좀 주세요. 어, 한번 보자. 집에 키웠다고? 아, 키운 양파, 이거 양파 되기 전에 이 품만 나라 비싼 것 같아 이게. 어, 이봉아 한 개 전부 보자. 이봉아 진짜 파 같다. 아, 요리 자라가 양파 이 일단이나 어, 어. 이 푸시니까 다 물 쓰다 그러더라고. 오늘 또 센 것도 한번 보자. 어, 이것도 찍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네. 어, 말 안 하노? 그냥 파 맛이다. 응? 부럽다. 다 푸지니까. 부럽네. 아, 맵다. 맵네. 어. 아. 어, 고구마. 코가 열리네. 코가 열리네. 와사비 먹고 좀 그랬네. 아, 강하다. 그래, 그래 많이 먹어서 간단데, 봤을 때. 조금 먹는 게 안 갔다. 괜찮네. 물 많네, 이거. 가스레기 뭐 파보다는 좀 강하다. 아, 쓰는 게 세다 세다. 근데 이게 자라버리면 줄기가 질겨져서 못 먹을 거야. 그 전에 푸실 때는 먹어도 괜찮지 싶다. 자,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줄기는 왜 먹는 이 말이네. 파 대용으로는 못 되겠다. 라면 끓일 때 먹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근데 아, 어, 안 되겠다. 이걸 양파로 먹어야 되는데 양파 대신에 빼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우, 막간이 뭐 안 되겠다. 아, 오늘 안 먹겠다. 매버가 아, 오늘 좀 유명한 막걸리 같은데. 장수 막걸리. 어. 야, 이거 우리 언급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 이거 장수 막걸리나. 어. 이지연님 외 아홉 분이 이걸 어. 이걸 추천하셨고 왜 언급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뭐 정스럽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색깔이 외 한 명보다는 하나 하나 언급하는 거 아니야? 아, 다이드는 많아가지고 색깔이 곱네. 이거 보면 이지연님. 김소연님, 초코라떼님, 정량고추님, 최고우선님, 따따시님, 오만성님, 미미님, 좀 길긴 길긴 최수철님, 박도르시님, 총 10분이. 야, 격전도 하고. 너무나 많아다. 역시 맛있다. 완벽한 맛이겠는데, 그러면. 맛있다고도 언급해 주시고. 최고의 추천. 얘는 아이가. 근데 역시 서울 막걸리가.
서울 사람들이겠네. 서울 사람 인구 비례 추진을 많이 들어오는 거네. 아, 여 추진 하신 분 다 서울 분이네. 서울 분이네. 네. 아, 맞네. 이 손에 파는 거가. 인구 비례. 어? 손에 파는 거가. 서울. 아니, 서울에 파는데 대형 마트는 있더라. 아, 맞다, 맞다. 맞. 아니, 한 잔 하십니다. 예. 뭐 갈 거 없네. 쏘는 맛에 그냥 착 안긴다, 착 안겨. 야, 날도 더우니까 그냥 맛있게 느껴진다, 시원한 게. 시원하네. 시원해서 그러나? 아, 진짜 딱 안기는데, 맛이. 좀 안 싱겁나? 응? 안 싱겁나? 막걸리가? 싱겁하네. 싱겁하나? 그냥 싱겁하지, 맛은 있다. 근데 좀 싱겁한 편이다. 자극적인 맛도 아니고. 우리가 저 광양하고 근데 비교하면 좀 싱겁다. 싱거운데. 광양도 싱거웠잖아. 싱거운데 맛있었잖아. 네 만큼 안 싱거웠지. 싱거운 맛이 나나? 이상하네. 내 맛이잖아. 사람들 다르겠지? 다르네. 일본은 단맛도 딱 올라오는데. 야, 고기 양데 주위에서 막 채우구네. 내 고기 열심히 좀 맛있구나. 잠 잘 먹네. 소떡궁에 대패 굽기가 참 편하다. 그게 뭐 샤브샤브 정도로 굽이구네. 금방 굽이구니까. 굽히는데 금방 굽이구니까 긴장되더라. 양은 김치가 안 팔린다. 희한하네. 내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얼마 몇 년 됐나 봅니다. 20년 넘었네. 23년 다 돼가네. 30년. 대패밖에 먹대. 빨리 굽힌다고. 성격이 시급하거든. 아, 빨리 굽힌다고. 생산계 구우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대패 그냥 슥슥 해먹으면 되겠긴 해. 이만 먹대. 내 친구는 아니, 데리고 먹으면 돼 그냥. 나 생선겹살 두꺼운 거 데리고 드는 거 그냥. 서기급 할 때는 뭐 대패밖에 못 돼. 저 덜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대. 육즙 때문에. 완전 생 육즙이지. 데리고 완전 데리는 거.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저 바삭 익는 사람도 있고 좀 적당히 익어 먹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보통 이제 바삭 익는 그런 기준인데 먹기 좀 힘들어. 꽃기도 전에 쫙 나가버리니까. 나 바삭 굽는 거 안 좋아하지. 육즙 다 빠지구만. 고기 맛을 못 느끼겠더라. 고래 먹다가도 좀 살짝 덜린 거 먹어도 맛있더라. 그래 몸살이 꽤 있대. 건강을 생각해서 저 바삭 굽지. 그런 사람들하고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몇 개 못 먹어. 그렇지. 아, 고기 다 탄다. 그걸 다 먹으니까 우리가. 인자 올렸어. 집 차가운데 고기 다 탄다 하면서 막, 고기는 뭐, 불만감 난다 하면서. 뭐, 내물 거 없어. 그래, 뭐, 괜찮더라. 맛도 있고. 요새 고기는 그게 안타깝네. 옛날에 똥돼지들은 뭐. 제주도. 그런 거는 그런데, 요새 거는. 저는 살 환경이 좋아가지고, 굳이 뭐, 그 기생충 그런 거는 걱정 덜 해야 되는 말이지. 이거 서울에서 만든 건가? 서울 거지. 아, 그냥 글자가 잘 안 보여. 큰일 났어. 야, 뭐야. 충청북도 진천군이네. 아, 서울 게 아니구나. 어, 이름만 서울 막걸리지. 서울 장수. 서울 장수. 장수색 막걸리네. 맞아, 여기는 충북 진천군에서 만든 거 이거. 그렇겠지. 우리 좀 남은 걸 밥 볶아 먹자. 좀 싱겁하다. 싱겁하다고? 또 입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난 안 독하고 딱 괜찮은데. 좀 더 먹어보자. 두 번째 맛 안 느껴봐야 되겠다. 싱겁하게 뭐 너도 맛이 안 타. 뒤맛에서 달콤한 맛이 느껴지네. 아, 나 저 맛에 강량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말 보내주셔가지고 집에 또 묵거든. 어제도 묵고 매일 묵고 있다 지금 내가. 진짜 맛있더래. 뿅 갚으면 안 돼. 양파 줄게. 자, 야, 잘 됐네. 봐. 고기도 고기지만 이게 밥이 맛있어야 돼. 야, 이때까지 우리 밥, 이거 고기 먹고 볶아먹고 볶아봐야 정말 맛있더라. 소화네. 열심히 먹어 봐봐. 이 볶음밥 이렇게 안 먹으면은 고기 먹는 게 좀 그러다면 맛이 맛이. 아, 한 잔 더 하자. 술 많이 늘었대. 많이 늘은 거야. 안 늘었나? 나 연한 술은 잘 먹어. 색깔이 이제 곱다 근데 색깔이. 작년에 서울 장수 막걸리 먹을 때 왜 더 나은 것 같다 맛이. 아, 작년에 방송했나 이거? 했나? 어, 방송 하긴 했어. 정자에서 먹을 때 먹었나? 하여튼 먹었어. 색깔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벨 색깔이. 아, 이거 리뉴얼 했대. 아, 맞지. 그때는 다른 색깔은 녹색인 거 그랬는데. 아니, 이건 가격 알겠네. 이거? 뭐지? 이거 뭐 1600원 이라겠지, 1700원. 얼마겠나? 1500원. 아, 야, 뭐 잘 맞춘다 아니잖아. 어? 다시 한번 말해봐라. 1600원. 니는? 1500원. 아, 내가 1680원 주고 샀거든. 이야. 1680원? 1600, 700원. 정하이 맞아보네. 아니, 막걸리를 80원 이래, 이래 파나? 대형마트 가니까 10원 단위로도 팔더라고. 내가 왜 1680원인지 모르겠어. 야, 안 되겠지, 정확하네. 집에서 막걸리 먹으니까 한 명 먹으면 안 취하잖아. 걔 되게 또 소주 한 개 더 먹어야 돼. 에? 한 명 더? 취하고 싶을 때는 막걸리 먹으면 안 되겠더라. 야, 이거 잘라 먹나? 나는 잘라 먹진 않은데. 간단해. 잘라 먹나? 한 번씩 이제 애들 없고 애 엄마 없고 혼자 있을 때 딱 빨리 먹고 취하고 빨리 자고 싶지 한 번씩. 그럴 때 막걸리 한 명 있으면 두 명도 먹기 그래. 좀 배가 불러가. 한 명으로 먹기 부수하거든. 가만히 소주 한 명. 집에서 먹으면. 혼자 막걸리 두 명 먹기 힘들대.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들어. 나도 집에 있으면 막걸리 먹는다 그러면 반병주 넣고 말거든. 한 명 다 안 먹거든. 한 명 먹으면 딱, 딱 맞지. 나는 남기진 않으니까. 남기면 오히려 그냥 버리거든. 소주도 남으면 무슨 다 버리듯이. 막걸리 나가도 될 건데, 맥주는 아니더라도. 막걸리 내가 먹어도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먹으면 그냥 따면 일단 다 안 먹는다. 되게 다 안 먹지. 어제 먹었는데. 한 명 딴 거 엄청 부족하대. 막걸리 한 명밖에 없고. 근데 소주 한 명 또 깠지. 아유, 맛있네. 날이 딱 풀려붙다. 야,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나와. 뭐, 선풍기 틀어주세요. 하고 해야지. 형, 여름도 찍었지? 작년 여름에 수영하면서 찍었는데. 수영도 했나? 응. 수영하고 닭백숙 먹고. 수영하던 원래, 게 영상이 있나? 있지. 원래 그 동날쯤 되면 거기 뭐 일주년을 보면 된다. 맞네. 초보. 삼겹살에 볶음밥 좋으네. 생선만 먹으면 뭔 거 찍어 안 닮아지? 뭔가 찍어 안 나. 바깥이 먹는다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건데 밥 안 먹으면 되는데 밥 안 먹으면 먹은 거지 않아요? 고추가 밥이랑 되냐? 되게 딱 먹어야지 되잖아요. 먹은 것이 이거 막 죽으라고 엄청 있대. 아니 그 누른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이것도 있고 탔는 거 탔는 거만 이렇게 달라보면 되네. 탔는 거 있지. 응 이때 여기 제일 맛있대. 탔는 게 맛있긴 맛있어. 바삭바삭하게. 탔는 걸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이 엄마가 탄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안 걸린다. 그러니까 안 걸린다고 하잖아. 지금도 가지. 근데 탄 거는 손에 안 가더라 그래. 어릴 때 교육을 받아야 가는 건데 내 아빠한테 복불 복이다. 복불 복이다. 암도 유전증이 많잖아. 담배 가족력이죠. 그거 가족력.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해도 폐 안 그리듯이 복불 복이다. 최소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조심하자는 말이지. 야, 맛있네. 물었는가. 아, 어, 잘 먹었다. 미리 말해라, 야. 응, 잘 먹었다. 묵기 전에 미리 말해라. 잘 먹었다. 마무리 하자는 거네. 응. 아, 괜찮네, 아, 막걸리. 아, 막걸리. 우먼 물수 맛있네. 가니까 장수 막걸리인기라. 장수하는 거야, 장수. 무맛? 응? 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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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 무면 맛있어. 무면 무면 맛있어. 이런 거 장수. 오래 가잖아, 이 맛이.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맛있어. 장수하네, 장수 맛. 맞네. 첫맛보다 무면 무면 맛이 맛있네. 무면 무 장수하는 느낌이가? 아, 맛있네. 그래. 저 주말 좀더 뭐 또 잘 보내고. 어,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찾아오자. 아, 더워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네, 방송. 아, 진짜 다음 주부터는 짧은 팔 입고 해야겠다. 덥다. 다음 주 춥 들어가면 돼. 아, 춥나? 응. 아, 한번 되나? 술 쳤다. 인생 뭐 술 쳤다, 요 술 쳤나? 아니, 장수 막걸리 제일 맛없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맛있다 가네, 그래. 이제. 네, 오늘은 곱삼결에. 곱삼결? 네, 오늘은 곱삼겹살에 볶음밥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프라더스 삼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